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프리더톤의 트라이 아바타 멀티 디멘셔널 코러스 TA2H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보면 이 프리더톤 특유의 그죠? 깔끔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노브 배열도 그렇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프리더톤의 이펙터들은 달려있는 것 기능들이 많지만 그래도 연주자들이 좀 보고 잠깐 생각하면 바로 조작할 수 있게 맞습니다. 편안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친구 역시 동일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프리더톤 트라이 아바타는 3개의 코러스 사운드와 1개의 드라이 시그널을 위한 4개의 신호 경로가 있는 차세대 코러스 페달로 프리더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페달 중 하나입니다. 3개의 독립적인 코러스 사운드를 믹싱함으로써 트라이 아바타는 출력에 더 많은 폭과 깊이를 추가하고 그 결과는 기존의 스테레오 코러스 페달보다 더 깊고 풍성한 사운드를 완성합니다. 기존의 트라이 아바타 1H 모델에는 저장할 수 있는 프리셋이 4개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이 TA2H는 프리셋 수가 무려 128개로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또한 새로운 TA2H는 플라이트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ADDA 컨버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보다 따뜻한 중저역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프리셋 기능보다 사운드에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노브, 3개의 코러스의 위상 변화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레이트, 위상 변화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 믹스 노브, 드라이 시그널과 코러스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온오프 스위치, 코러스를 켜거나 끕니다. 모드 스위치, 매뉴얼과 프리셋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매뉴얼 모드에서 네? A부터 Z까지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다 12시고요. 스튜디오 코러스 사운드죠. 그렇죠. 바로 나오죠 그냥.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세 개의 뎁스 노브를 한번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한번 네?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떤 느낌일까. 뎁스 하나를 완전 심하게 꺾어볼게요. 두 개를 꺾어볼게요. 아, 저는 코러스를 좋아하는 연주자라면 얘는 한 번쯤 구입해서 사용을 해봐야겠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 있고 깊이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딱 정석이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맞습니다. 문책 씨 아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스튜디오 코러스 사운드 딱 정석을 페달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믹스 값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네. 드라이를 좀 더 많이 주면 뭐 드라이 소리밖에 거의 안 들리겠죠. 좋습니다. 외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어느 위치에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멋진 코러스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고 뭐 대충 만져보죠 뭐 이렇게 저렇게 네.
좋습니다. 레이트 값도 한번. 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족 같은 행동인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트레몰로 느낌처럼 연출이 되는지 딥스. 네, 한번 쫙 긁어주시죠. 이런 느낌. 너무 이런 같죠? 느낌. 속도는 로터리 정도죠. 네. 이렇게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네. 드네요. 이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진짜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평범하냐. 평범한 것 중에서 끝판왕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석인 코러스. 이 처음 코러스를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어렵지 않게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최고의 이펙터를 가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 진짜 군더더기 없네요. 프리도터는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 연주자들이 올렸을 때 마음에 든다 안 든다라는 개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늘 좋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기본에 충실하다는 건 어쩌면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리더톤이 가지고 있는 공간계 모두 뭐 여러 가지 그 들어보면 그 제가 아까 딱 그랬잖아요. 처음 치자면 스튜디오 코러스 사운드죠. 그러니까 딱 그 어떤 기준을 제가 봤을 때는 그걸로 정한 것 같아요. 그 스튜디오 사운드 그 그럼 뭐 스튜디오 사운드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약간 좀 정의를 여러 방면으로 내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라이브에서 들었을 때의 이제 기타 톤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곡이 정해졌을 때 라이브에서 들었던 기타 톤과 앨범에서 녹음된 기타 톤이 굉장히 좀 다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코러스 페달이니까 좀 적절한 좀 이제 비유가 될 텐데 라이브에서 이제 그런 클린 톤이라든가 뭐 이제 공간계가 적당히 걸려 있는 클린 톤이라든가 뭐 아르페지오 같은 걸 쳤을 때 우리가 녹음된 거를 들어보면 굉장히 클린하고 컴프레서도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가서 진짜 말 그대로 순수 클린 톤 팅탕 탱탕으로 들려요. 근데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앨범 믹스할 때 그렇게 들려야 될 때 이제 들리게 레벨링으로 아니면 뭐 다른 EQ라든가 프리라든가 컴프레서로 좀 땡겨서 올리고 그 보컬이랑 싸우지 않게끔 EQ를 깎아서 그 기타 특유의 그 하이와 뭐 미드는 좀 살짝 깎아내서 보컬과 싸우지 않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려요. 근데 문제가 그 톤 그대로 라이브를 하면 들리느냐 안 들립니다. 그렇죠. 안 들려요. 그 현장 상황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모든 라이브 공연장은 저음 잡는 게 일단 가장 힘들거든요.
드럼이랑 베이스가 라이브 악기로 들어오는 순간 웬만한 악기를 다 이겨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건반 같은 경우는 라인 악기잖아요. 건반도. 그래서 뭐 당연히 레벨 조정 가능하겠지만 워낙 이 힘이 좋아서 기타의 클린 톤은 많이 묻혀버려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대로 많이 하느냐. 100% 클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늘 뭐 프리 뭐 부스터를 강조드리는 게 그걸로 약간의 살짝 그 클린 톤도 아닌 크런치도 아닌 그거를 만들어서 피킹을 좀 세게 하면은 약간 드라이브 걸린 듯 이런 식으로 좀 밀어 붙였을 때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사운드로 만약에 프리더 톤을 바라본다면 프리더 톤은 거기에 외우면 심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라이브 때는 조금 더 격하게 나온다거나 조금 더 오바를 해야 우리가 아 앨범에서 이랬던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있어서 프리더 톤은 마치 기타계의 앤더슨 같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쳐도 저렇게 쳐도 뭐 나 앤더슨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더 톤은 절대로 오브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 조금 더 이렇게 착 나만의 이런 거를 하기에는 확실히 좀 젊잖아요. 진짜 스튜디오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나는 완전 예를 들자면은 포플레이처럼 완전 라이브도 정교하게 녹음도 스튜디오 사운드야. 내가 원하는 거는 포플레이처럼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으로 치면 카시오페아 저기 티스케어처럼 라이브나 뭐 앨범이나 나는 거의 갭차가 없는 사운드를 좋아해 하면 프리더 톤이 최고고요. 뭐 곡이 아니신 분들은 프리더 톤보다는 좀 다른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프리더 톤이 지금까지 정상의 자리에 위치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이 TA-2H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스튜디오 사운드를 찾는다면 이것으로 가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평범한 게 더 멋있다. 이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이 확각이 만드는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극적이면 되니까요. 자극적이면 되고 그리고 이 연주자에게 영감을 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이펙터들도 굉장히 매력이 있지만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아니 나는 이렇게 과한 이 피치 밴딩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쓸모가 없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펙터들은 왜 이렇게 다들 고집이 거야. 셀까? 라는 분들한테는 정말 빛과 같은 브랜드가 아닌가. 이 멋있는 사운드를 들려줬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터였습니다. 이펙터계의 평양냉면이죠.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9.0 네, 높은 네. 점수 받아갑니다. 아,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